하나님, 기도합니다. 이사야서 58장 12절 말씀으로 열방을 축복합니다.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,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,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,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. 예, 주님, 그렇습니다. 코로나로 인해 황폐화된 곳을 수축하고 또그 길을 터서 결국 주님의 거하실 그 초소를 마련하는 그런 시대, 그런 때가 왔음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. 주님, 우리가 이 황폐화된 곳을 수축하고 회복하고 재건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거하실 초소를 이땅 가운데 만드는 이 마지막 때의 사명자로서 그런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주님, 감사합니다. 코로나가 절대 우리를 막지 못할 것이고, 코로나로 사탄이 교회를 흐트려고 했지만, 오히려 가정교회들이 또 군데군데 민초화 같은 교회들이 일어난 것들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. 이 시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초대교회와 같은 풀뿌리 같은 부흥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. 아멘.